학생과 넥타이 부대를 넘어서 6월 18일은 노동자 이런 데로 부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인으로는 뭐 전면적으로 확대됐고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우리 양심. 그리고 실제로 군부대가 출동 대기 상태로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소문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관련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재판받아야 돼요. 사실상의 내란 음모인 거거든요. 군의 정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대기. 숨겼던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